뮤항 심심한데 볼 것도 없는 날, 이야기하고 싶은데 친구를 만나기 귀찮은 날, 피곤한데 이상하게 잠은 안 오는 날, 그런 날이 라이브 채택이 딱 좋은 날입니다. 자, 뮤지카의 라이브 채 오픈했습니다. 고릴라 온, 핸드폰 체크 준비해주세요. 자, 챌린지로 역주행까지 2023년 상반기를 제대로 낙며들게 했던 이채연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채연입니다. 네, 카메라 보이는 라디오여서.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PD님한테 인사하지 말고 카메라에, 네, 카메라에 네, 인사해주시면 됩니다. 네. 박완용님께서 두 분 인사하시는 게 초면 같은데 라고 해주셨고, 이하로님도 처음 나오는 게스트분이 계실 때 꼭 해야 하는 질문, 혹시 두 분 친분이 있으신가요? 해주셨는데, 생초면이죠. 완전, 완전. 생초면. 네. 네. 그래서 저도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조금 몇 번이라도 지나가다 봤으면 안녕 안녕 할 텐데, 음방에서도 뵌 적이 없는. 그쵸, 저는 음방을 안, 네, 안 하니까. 네, 그쵸. 그래서 저는 예능을 잘 안 나가니까. 그쵸, 그쵸. 네, 그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처음 뵙는데. 네. 라디오는 이번에 그래도 활동하실 때는 좀 많이 다니셨죠? 네, 그렇습니다. 심야도 가셨었어요? 심야는 안 했던 것 같아, 졸려서. 좀 일찍 자요? 다음 이제 스케줄에 음악 방송이다 보니까. 아침부터 하니까. 네. 심야 라디오 게스트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제가 좀 약간 잠을 부르는 목소리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 그 채연 씨 전에가 이제 우주소녀 다영 씨였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미화 이면 후보도 날 막 이래서. 근데 채연 씨가 이렇게 읽으니까 네. 심야 방송 톤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진짜요? 되게 그래서 되게 편안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네. 잠을 깨우는 방송인지 오히려. 아니요, 우리 완전 재워요. 재워요? 우리 완전 수면제 방송이에요. 그러면은 저랑 맞을 것 같아요. 혹시 깨우는 방송이면 어떻게 해요? 억텐. 아, 억텐. 네. 좋아요. 나 너무 억텐 불편해서. 아침형 인간이에요? 아니면 좀 저녁형 인간이에요? 저는 완전 밤형 인간입니다. 막 아침에 막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타입은 아니고. 네. 그럼 지금은 조금 원래 깨어 있을 시간이긴 하네요. 활동 맞아요. 아닐 때는. 보통 2시에 잠에 들어요. 그래서 몇 시쯤 일어나세요? 그래도 한 11시? 괜찮네. 네. 막 완전 늦진 않네요. 한번 그 혹시 모르니까. 네네. 이 용현님이 채연이 심야 DJ 하고 싶어 했잖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래요? 네. 심야 DJ 언제든지 노리고 있어요. 몇 시 원했어요? 11시 반이에요 지금. 11시 반? 지금 11시 반에 하는 라디오는 없거든요. 그래서 11시 1시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럼 욕이에요. 자, SBS에다 얘기한 게 올해 나 상 안 주면 그만둔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채연 씨가 해요. 괜찮아, 괜찮아. 이채연의 뮤직하이에서 상 못 받으면 이채연의 뮤직하이에서 하시는 걸로. 감사합니다. 내가 인수인계? 제가 백종원 선생님도 섭외했고 이경규 선배님도 섭외했고 라디오에 종국이 형까지 섭외를 했어요. 근데 나 안 준다? 나 그러면 바로 채연 씨한테 연락할게요. 채연 씨 뮤지카이 오세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일자리를 못 받을 거라고 확신하네. 자, 만약에 그 채연 씨가 조금 억텐으로 한번 문자를 읽어보면 어떨까? 만약에 잠을 깨우는 걸로 우리 방송이 만약에 잠을 깨우는 방송이었어. 네네네. 그럼 이 박혜영님 문자를 어떻게 읽어주셨을지 해주시죠. 네. 네. 박혜영님께서 채연이 나온 데서 잠 오는 눈 부릅 뜨고 있어요. 부릅. 너무 좋다. 지금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진짜요? 이 전에. 이 전에가 훨씬. 깜짝이야. 이 용현님 문자 원래 톤으로. 네. 채연 뭔가 긴장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래요? 네, 맞아요. 왜요? 별로 긴장해 보이. 생방송에 좀 불안함이 있나? 그것보다 처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완벽하고 싶어 해서. 네. 그래서 좀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라디오는 좀 그거를 내려놔도 되는 것 같아요. 라디오에 완벽함이라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약간 칭찬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까 이 시간대 라디오를 노린다 해가지고 아 죄송해요 취소할게요. 취소.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를 사실 뭐 다른 데도 많으니까. 아 그쵸 그쵸 많아요. 자 이혜찬님이 채연이 밤에 라디오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변함없이 여전히 귀엽네요. 고정 게스트라인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343번님이 채연씨와 같이 하는 라이브 채도 기대돼요. 딘딘님의 낙낙 챌린지 기대해봐도 될까요? 해주셨는데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올해 상반기 가장 히트한 우리 그 챌린지가 채연씨의 낙이죠. 네. 오 감사합니다. 다들 챌린지 하면 조금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무 위주로 하는데 채연씨 동작은 좀 어려운 편이었거든요. 어려워 보이지만 쉬운 버전도 근데 있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예. 손만 하는 거 네네. 그래서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챌린지 해주신 분들 다 감사하고 너무 고맙지만 네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막 정말 잘했다거나 정말 너무 오래 걸렸다거나. 저는 제 동생 채령이 왜? 채령이랑 같이 하드 버전 챌린지를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 뒤로부터 하드 버전 챌린지가 이렇게 확 이슈가 되었던 것 같아서 채령이한테 고맙고 잘해줘서 네 감사하다는 말을 되게 그러면 되게 동생이 그거 해주면서 뭔가 이 자매가 이걸 하는 거가 좀 시너지가 나서 네. 그런 게 좀 터진 게 아닌가. 그리고 막 똑같은 애가 두 명이 같이 추니까 또 재밌다라고 해주시는 분들. 둘 다 잘 추니까. 그리고 약간 춤선이 다르다. 똑같이 생겼는데 춤선이 다르다. 재밌다 이렇게. 제가 어디서 봤는데 채연 씨가 본인이 춤 더 잘 춘다고 이야기했던 거 본 것 같은데 춤은 내가 더 잘 춘다라고 했었나? 아니면 춤선이 내가 더 이쁘다라고 했었나? 뭐 그랬던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든 맞을 거예요. 아 춤 쪽으로는 내가 더 그게 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개취입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그래도 되게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아, 네. 잘 돼서. 네, 너무 좋았어요. 어떤 방송인가 어디서 봤는데 약간 이 컴백하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부담감이 살짝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거 잘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솔로 가수들에 대한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이번 게 잘 돼가지고 또 한편으로 걱정은 다음 거를 지금 이제 슬슬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그렇죠. 다음 게 이제 좀 고민이겠다. 근데 앨범 낼 때마다 항상 고민은 하는 것 같아요. 하긴 이게 쉽게 내 돈이니까 사실 이게 내 수입과 직결되다 보니까 사실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 그렇지. 근데 이번 거 괜찮았죠?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도 차트에 계속 있지 않나? 아 네. 그러니까요. 나쁘지 않겠네. 웃음으로 네 좋습니다. 자 채연 씨 MBTI가 ISFJ라고 합니다. S예요. 네. 저는 N이에요, N. 오. 네, 그래서 저는 INFJ이고 세현 씨는 ISFJ인데 제작진이 미리 이런 거를 좀 우리 게스트와 제가 네. 좀 어떻게 맞을까 이런 걸 봤는데 아주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다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좀 근데 편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엄청 좀 이런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편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도 좀 조용히 있는? 편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오히려 제가 조금 분위기를 이끌려고 하는 그런 좀 리드하려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I 중에 뭔가 E 같은 그런 느낌? 그럼 약간 그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조금 반반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타입이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동할 때는 이 갈아 끼우고 집에 갈 때는 차에서는 아이로 갈아 끼우고 약간 이런. 네 활동할 때 아이예요. 그 특히 음악 방송 마지막 거기서 좀 가만히 있구나. 그러면 그럼 친해질 때 어떻게 친해져요? 친해질 때요? 아 그거 진짜 어려운데. 일단은 대화를 좀 많이 해보다가 한 두 번 정도 봤을 때. 뭔가 맞는 것 같다 싶으면 그때 전화번호를 교환하는 스타일. 아 그러면은 잠깐 다음 주에 네. 전화번호 나랑 교환 안 하면 나는 인간으로서 탈락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탈락된 거야? 일단 사람은 두 번은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나 되게 다음 주에 불편할 수도 있겠다. 번호를 내가 번호를 줘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방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음 주에 되게 불편해질 수도 있겠고 저는 상대적으로 생각이 많은 편이라 만약에 다음 주에 채연 씨가 예의상 저한테
번호를 받아갔으면 나는 머릿속으로 저게 예의상 이름을 받아갔을 텐데 되게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전혀 아닙니다. 생일이 언제요 생일? 저 1월 11일이에요. 111? 000111. 어? 000111. 아 00년생이니까 네. 000111? 네. 우와 대박이다. 그래서 그럼 아, 칠 때 되게 편하겠네? 네. 이렇게 누르니까? 맞아요. 오.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약간 팔고 싶어요. 어 그럴 수 있겠다. 어. 되게 어느 정도 가격은 한 얼마 정도 칠 것 같아요? 어 좀 탐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어 근데 나도 탐나. 그래서 약간 어. 이거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경매로. 어. 야, 나, 그럼 뒤에 주민번호까지 합쳐서? 아니죠 앞에만. 앞에만? 앞에만. 어 그걸 어떻게 팔아? 7474님이 은은하게 거리 두시네 해주셨는데 오히려 좋습니다. 이렇게 딱 거리를 느끼면 오히려 더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좀 안 맞는 성격은 어떤 사람이랑 좀 안 맞아요? 어 좀 부담스럽게 막 이렇게 막 가까이 오는. 네, 아니 좀 텐션이 너무 하이거나 아니면 말에서 약간 대화하는데 대화에서 느껴져요, 솔직히. 어, 대화를 하다 보면. 네, 대화를 어. 하다 보면은 그 예의와 어. 평소에 어떻게 이제 생각하는지 어. 가치관 이런 거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평상시에는 그러면 이제 일이 막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이제 비활동기 네.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지내세요? 뭐 취미라든지. 집에 있는 편이에요. 거의 집순이? 네. 어. 근데 집에서 뭐 미드를 본다든지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어, 책을 읽는다든지. 집 앞에 네. 이제 집 주변에 네. 바로 회전초밥집이랑 그 코인 노래방이 붙어 있거든요. 아, 두 개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네, 세트예요. 어. 그래서 회전초밥집 갔다가 이제 코인 노래방. 아, 그런 루틴으로? 그런 루틴. 그럼 보컬 레슨을 계속 하는 거네, 그럼 어떻게 보면. 밥 먹고 눈 뜨고 밥 먹고 보컬 레슨 보컬 연습하러 가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 근데 사실 보컬 연습은 차 안에서 하는 게 짱이에요. 어, 그래요? 네. 오. 차 안에서 근데 하면은 뭔가 이 잘 안 들리지 않나? 그게? 내 모니터링도 잘 안 되고 뭔가 이 잘 섞이지 않지 않아요, 그게? 어. 그리고 어쨌든 타인과 있잖아. 아, 그렇죠. 어. 그 사람은 생각을 안 그런 걸 그런 거 없이 그냥 아, 프로니까. 네. 어. 그리고 코인 네. 코인 노래방 어떤 거요? 코인 노래방은 혼자 가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첫 주니까. 자 라이브치 해볼 건데요.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청취자들과 함께 문자 주고받으면서 수다 떠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나눠볼 이야기 주제 상황극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이 벌레 너무 징그럽지 않아요? 뭔데? 아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 채연 씨 군생활 해보면 비둘기만한 나방이 있다니까. 어? 비둘기만한 거요? 대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세상에 비둘기만한 나방이 어딨어요? 저 놀리시는 거죠? 내가 치현씨한테 농담을 왜 해? 아니 그거 잡으려고 별짓을 다 해봤지. 어? 그리고 군대에서 내가 표범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근데 그게 표범이 아니라 고양이였어. 고양이가 짬밥 먹고 표범만큼 커졌다니까 짬타. 에이 거짓말. 아니 속고만 살았어. 뭐 진짜 있는 일이라니까. 자 오늘의 주제 치현씨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알죠? 그 프로그램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와우. 토요일 6시 반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이런 일이 있다는데 네. 자. 살다 보면 내 눈으로 보고도 못 믿을 일들이나 세상 참 넓다 싶을 만큼 별별 일들이 생기곤 하죠. 예를 들어 호주로 교환학생 갔다가 커피 한잔 사려고 카페 들어갔는데 여행 온 고등학교 동창을 거기서 만났다. 아는 사람한테서 재미로 꿈을 10,000원 주고 샀는데 한 달 후 승진했다. 카페 알바할 때 남자분이 가위 좀 빌려달래서 빌려줬는데 카페에서 머리를 자르더라. 등등 살면서 우연히 겪어봤던 별별 일들, 놀라웠던 경험담, 믿기 어렵지만 내가 실제로 보고 겪었던 일이나 들은 이야기가 있다면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에 소개되신 분들께는 모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상황극 할 때 읽었던 거 있잖아요. 네.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비둘기만한 네. 나방. 어, 네. 거짓말로 생각하고 있죠 지금. 네.
저도 이거 제가 쓴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거 진짜 이거 진짜인데. 어 왜요? 저 강원도에서 군생활했거든요. 네네네. 나방이 진짜 비둘기만 해. 그 크기요? 아 나방이. 아 에이. 자 진짜 자 그 간부 중에 한 명이 이제 간부들은 운전을 하니까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네. 그 앞에 헤드라이트 있잖아요. 거기 하나가 좀 어두운 거예요. 네네. 그래서 보니까 차 그 헤드라이트 크기만한 나방이 붙어 있었어. 그리고 선임들 중에 가끔 이렇게 나방 날아갈 때 이렇게 그 벌레 잡는 그 킬라랑 라이터를 같이 켜면 불이 이렇게 촥 나오거든요. 네. 그럼 나방 뒤에 날개에 이렇게 불이 붙어요. 어머. 진짜 이만하다니까. 이만하다. 아 진짜 진짜 이만. 왜 점점 줄었대? 아니야 진짜 한 이만해 진짜. 내 몸통만한 나방이 있어요 진짜. 오 와. 자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0625님? 네, 진짜입니다. 멧돼지는 진짜 차후에 나온 멧돼지급으로 큽니다. 전 강원도 고성이었는데 진짜 겁나 커요 다. 그러니까 거짓말 같죠. 와. 지금 이 문자도. 노병원님도 놀랍게도 진짜야라고 해주셨는데. 아 잠깐 이거 다 남자분들이시죠? 노윤만님도 있긴 있음 크크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아마 못 믿을 거야. 자고 있는데. 세상이 나를 속이고 있는. 아니 진짜로 제가 자고 있는데 주말에는 잘 수 있어요. 뭐 안 하니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싹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났나 보다 하고 이렇게 창밖을 봤어. 근데 그 땡즈니의 밤비라는 그 예쁜 그 이런 그 노루 같은 애 있잖아. 사슴. 밤비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창 밖에 고라니가 한 세 마리가 이렇게 밖에 서 있더라고. 근데 얘네끼리 달리기 시합을 해서 막 뛰어가는 걸 보고 와 여기 강원도구나 약간. 근데 이거는 인정. 저는 운전면허 딸 때 고라니를 봤어요. 어디서 면허 땄는데요? 저는 어디선가. 아 그거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아. 아니 그냥 혹시나 몰라서. 상암에서 따거나 뭐 그러거나 하잖아요. 거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네. 경기도 어디선가. 뭐 살면서 좀 야 이런 일이 나한테 있었네 싶었던 일 있어요? 아까 그 고라니랑요. 아니 그거 말고 본인이 겪은 거. 제가 겪었어요 그거. 아 고라니 운전할 때? 네. 그거랑 그리고 같은 동네 아파트에 살던 친구를 연습생으로 다시 만났어요. 동갑? 네. 학교 같이 다니던? 아니요. 학교는 안 같이 다녔는데 동네 아파트 친구였어요. 동네 친구. 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동네 아파트 같이 사니까 그냥 또래여서 같이 놀던 친구구나 놀이터에서. 그건 아니고. 그냥 동네? 안면만 있던. 안면만 있던. 신기하긴 한데 되게 채연 씨 능력이 네. 되게 신기한 이야기를 이렇게 툭 흥미를 떨어뜨리게 되게 흥미없게 얘기한다. 이거 되게 흥미있는 이야기였거든 방금 거. 저 아파트에 같이 그냥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던 그런 친구가 있는데 걔랑 연습생으로 다시 만났어요. 진짜요?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냥 뭐 안면만 있던 해버리니까 진짜 별거 아닌 일로 끝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되게 별일이야 이거. 되게 신기한 능력이다. 그 친구 데뷔했어요. 어머. 진짜? 네. 누군지도 혹시 어디서 밝힌 적 있어요? 어디서? 밝힌 적... 이건 사실 모르겠어요. 그럼 넘어가고 싶으면 넘어가도 돼요. 넘어갈까요? 네, 넥스트. 네. 자, 오늘의 라이브 추제 세상에 이런 일이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 번호 샵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동안 저희는 이채연의 낙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채연의 낙 듣고 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 방송에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연 씨 와서 그런가? 모든 분들한테 선물을 드리진 않았는데. 원래 모든 분들한테 드렸어? 원래? 원래 모든 분들한테 드렸어? 어머야. 아 그래? 미안합니다. 그냥 채연 씨 와서 그런 걸로 하죠. 네. 특별하다. 자, 서울 정은님 문자 읽어주시죠. 네, 신혼여행 가서 남편이 대학 시절 만났던 구여친의 절친을 만났어요. 대학 때 같이 많이 놀았다네요. 패키지 팀이라 5박 6일 내내 같이 다녔는데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같이 갔는데 거기서 전 여친의 절친을 만났다. 우와. 그래서 같이 뭐 커플 데이트도 하고 약간 이런 사이였겠네. 이거 아메리칸이에요? 근데 어떨 것 같아요? 이러면? 어색할 만한데. 근데 결혼했잖아. 근데 그리고 이제 내 남편인데 내 거긴 한데. 네.
상상이 가지 않아. 그러니까 상상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구 여친이 아니라 절친이잖아. 그것도 안 돼요? 아, 구 여친. 절친이니까 나는 기분 나쁘려나? 아. 상상을 해보자. 아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아는 게 많으니까 뭔가. 아, 그치. 근데 만약에 구여친 절친이 자꾸 날 보면서 힐끗힐끗 웃어. 그러면 이제 그렇지, 또 그렇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구여친 절친은 너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이 여행 내내? 그러니까 흥미롭게 봤을 수도. 오늘 신혼여행 가서 이렇게 커플 사진 막 찍는데 괜히 옆에서 이렇게 웃고 있어 막. 아니, 그거를 구여친한테 보내는 거지. 얘네 이렇게 다닌다. 지금 이거 하고 있다. 아, 진짜 악질이다. 그렇게. 거기까지는 상상 못했어요. 아니, 채연 씨가 악질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 만약에 그럼 채연 씨가 구여친의 절친이었으면 그렇게 네. 했겠네. 아니,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해주죠. 아, 모른 척 모른 네. 척. 그리고 그 제 친구한테 얘기 안 하고. 자, 서지혜님이 학생 때 일이에요. 부모님께서 약속 갔다가 저를 태우러 오셨는데 뒷자리 문을 열었는데 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타려고 문을 닫았는데 아빠가 바로 출발하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집 가는 내내 아무 말도 없길래 힘든가 싶어서 말도 안 거셨다는데 당연하죠. 내가 그 안에 없었으니까. 시트콤에서만 보던 일이 저한테도 생겼었네요. 해주셨는데 아, 이거 그려진다. 시트콤 같다 진짜. 근데 이게 차가 문을 열어도 달리면 쾅 닫히니까 네.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약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활동하다 보면은 차 잘못하는 경험 난 있는데. 아, 저는 제가 타 있는데 제 차를 타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게 이제 다른 가수분이. 네, 근데 심지어 저희는 그 문을 잠갔거든요. 잠갔는데도 그 힘으로 계속 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안에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외치는데 네. 아니에요 하는데도 안 들리잖아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그 좀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열리긴 했어요. 아이 컨택이 있었어요? 아니, 그래도 힘으로 하니까 요만큼 열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컨택을 했어요? 아니, 못했어요. 아닙니다, 이렇게? 아니, 못했어요. 자, 박종옥님. 네, 친구가 겪은 일인데요. 중국집에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파리가 한 마리 계속 날아다녔대요. 근데 앞쪽 테이블에 앉은 도사같이 생긴 분이 파리가 자꾸 날아다니니까 나무젓가락으로 파리를 찝어서 잡았대요. 아, 이건 좀... 우와... 요건 조금 이거 그거 아니에요? 진기명기?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런 분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 바로 갑니다. 네. 맞아요. 저도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실 안 보다가 채연 네. 씨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 프로가. 그게 26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안 보다가 이제 제가 촬영을 하니까 이제 보게 되잖아요. 정말 세상에 별의별 일이 너무 많아. 재밌어. 자, 저희는 이치현의 Like a Star 듣고 3부로 돌아와서 문자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둘 별이 새고 I'm on my way back home. 오늘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불빛이 흐르고 나는 또 멍하니 바라보았지. On my way back home. On my way back home. 딘딘의 뮤지컬. 자, 딘딘의 뮤지컬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주제로 채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625님이 파리 잡은 거요. 각도만 맞으면 가능해요. 모기나 파리가 어떤 각도에서 오는 건 반응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해주셨는데 그 각도가 와우. 360도 중에 한 각도 아닐 거 아니에요? 한 10% 정도 각도. 그렇죠. 그거를 알고 찌른다는 거는 엄청난 도사지 사실. 여기서 살짝만 비껴봐도 이 퍼센테이지가 달라질 텐데요. 진짜 도사가 아니었을까? 도사같이 생겼다는 건 어떤 걸까? 자, 세상에 이런 일이. 562 하나님 문자 읽어주시죠. 네, 2003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2002년 월드컵을 너무 재밌게 봤어서 2003년에도 계속 축구에 빠져 있었는데 잠실 지나가다가 홍명보 감독님을 만났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와! 홍명보! 소리 질렀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 좀 있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얼굴이 그래도 알려진 사람이니까 네. 이게 대중분들한테 우리는 친숙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처음 보는 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지나가다가 문근영 선배님을 그래서 문근영 선배님은 초면 진짜 생초면인데 손을 잡았어요. 근데 그때 채연 씨 메이크업 돼 있었어요? 아니요. 헤매 안 돼 있고? 네. 근데 심지어 저는 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 문근영 선배님께서는 노 마스크였었어요. 진짜 2018년도였으니까 네. 저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진짜? 네네네. 그래서 손잡고 막 아 너무 좋아해요 라고 해주셔가지고 막 얘기했어요. 채연 씨 약간 그때 날 다 알아본다라는 마인드였나?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 전에도 언급을 계속 해주셨어가지고 진짜? 네. 근데 그렇게 우연히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 문근영 씨가 채연 씨 언급을 몇 번 했어요? 네. 아 그러면은 되게 고마운 상태였겠네. 네. 저는 이름이 딘딘이다 보니까 약간 어린 친구들한테 이 이름이 되게 편한가 봐요. 옛날에 하하영처럼.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 보면 딘딘 이래요. 초딩들이. 제가 1박 2일 촬영하면 지방을 많이 다니니까 가끔 지방 꼬마애들이 저한테 딘딘! 딘딘! 이걸 하는데 가끔 나도 듣다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하영이 저희 동네 출신이거든요. 네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초중학교 때 하하영 지나가면 하하하 이랬거든요. 아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형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용현님이 제가 식당에서 일하는데 잠깐 쉬는 타임에 제 핸드폰인 줄 알고 켰는데 앱 구조가 달라서 확인해보니 손님 폰이더라고요. 저는 패턴을 되게 복잡하게 해놓는 편인데 그 패턴까지 똑같았어요. 심지어 잠금 화면도 기본 화면이라 전혀 몰랐습니다. 손님이 폰 가지러 오셨는데 서로 소스라치게 놀랐었어요 해주셨는데 야 이 패턴이 같은 거는 신기하네. 가끔 패턴? 핸드폰 기종이 같으면 네. 그 케이스 때문에 기본 케이스를 끼면 네. 이제 같은 색상이면 그냥 내 건 줄 알고 이렇게 집을 때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패턴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쉽지가 않네. 이거는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다. 만약에 이성이었으면 약간 생각했을 것 같아. 운명인가? 데스티니? 약간 약간 이 사람 나랑 운명인가? 약간. 그래도 그런 걸 다 보지 않을까요? 아 외관적인 것도? 네 이렇게 딱 느낌 첫인상. 아 그래요.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이걸로만 판단을... 이렇게 봤는데 패턴이 같아. 손님이 와. 괜찮아. 괜찮아. 그럼 저는 돌려서 패턴에 이렇게 여는 걸 보여줄 것 같아. 아 소름 돋나? 소름 돋아? 소름 돋아? 소름 돋아? 근데 상대방은 그런 마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네. 와 그러네. 너무 싫어했다 방금 근데. 그래서 약간 약간 내가 지금 하고 아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이 상대가 이런 표정을 지으면 약간 그런 생각을. 자 2348님 읽어주세요. 네. 캐럿 마켓에서 구두를 하나 샀는데 판매자분이 이 구두 사고 좋은 일이 많았다고 했었어요. 그땐 홀려들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신고 나갔던 날이 청약 접수하러 가던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처음 넣은 청약에 바로 당첨돼서 입주한 지 2년 차입니다. 진짜 좋은 일이 생기는 구두였나 봐요. 우와. 채영씨 책 많이 안 읽죠? 저요? 네. 청약에서 느껴졌나요? 아니. 그땐 흘려들었는데. 아, 홀려들었는데. 그래서. 아, 제가. 제가 은비 언니의 언더워터를 네. 좋아합니다. 홀려간 내 목소리. 좋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채연 씨와 문근영 씨의 인연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문근영의 난 아직 사랑을 몰라 듣고 와서 문자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근영의 난 아직 사랑을 몰라 듣고 왔습니다. 자 세상에 이런 일이 만나볼 건데 8284님 문자 읽어주시죠. 2리터 생수 6개 묶음을 양손에 들어서 무게 중심 잡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은 봤는데 그 장면이 아직도 안 잊혀져요. 그분은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았을까요?
어려운 문장이었나요? 괜찮아 괜찮아. 이게 사실 이게 한동안 소리내서 무언가를 읽을 일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래. 그 혼자 살면 책을 읽어도 소리내서 읽지 않고 인터넷을 해도 소리내서 읽지 않으니까 사실 어색해요. 아마 다음 주에는 훨씬 더 편해져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혼자 살면 말할 일이 별로 없지 않아요? 말 하나도 안 해요. 전화 통화 막 자주 해요 친구들하고? 아니요, 전화가 오면 받는데 전화가 안 오면 안 하죠. 그러니까 굳이 막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내가 볼 때 입이 굳어 있는 거 아닐까. 굳어 있을 거. 아니 2리터짜리 생수 그러면 한 12kg를 양손에 이렇게 들고 간 건데 브레이크? 일어서지 않았을까? 그냥 자전거 이렇게 숨 가게 이렇게 숨 일어나서 자전거 이렇게 앞으로 가게? 자전거는 타요? 저요?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어요. 따릉이 좋아해요. 가끔 타요? 네. 약간 따릉이랑 어울린다. 따릉이랑 어울리는 건 오늘 어때? 룩이 약간 따릉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 약간 초록초록 파릇파릇 푸릇푸릇. 아니 약간 그런 느낌 있거든. 약간 나 되게 청춘물이지 약간 이런 사람들 있거든. 그럼 약간 청순. 나 오늘 되게 나 따릉이 타는데 모습이 되게 청순한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에. 그렇게 봐준 사람 처음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뜻 아니었는데. 좋은 뜻 아니야? 청순인데? 약간 SNS에 이렇게 올리는. 나 오늘 따릉이 하면서. SNS 하려고 따릉이 타는. 약간. 청순 하고 싶어 하는. 근데 친구랑 같이 타면 괜찮은데 혼자 타서 어디다 세워놓고 이렇게 한번 달리는 거 찍었다가 다시 핸드폰 가져왔다가 멀리 세워놓고 이렇게 한번 달렸다가 막 약간. 진짜 별로다. 오늘 룩도 되게 뭔가 따릉이 룩이어서. 따릉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맞아요. 더우면은 이거 딱 아빠군이 넣어놓고. 그러면 이렇게 딱 카메라 세워놓고 저런 데다 이렇게 달리고. 자, 박경호님이 중학교 때 어린 마음으로 학원 수학 선생님을 좋아했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하는데 입사 동기 중 그 쌤이랑 되게 닮은 여자분에게 첫눈에 반해서 사귀게 됐는데 알고 보니 선생님의 여동생이었어요. 도파민. 이거. 이게 있나 보다. 근데 이거 여동생이 알면 기분 어떨까? 알고 보니까 우리 언니를 좋아했어. 어릴 때니까. 근데 아까 신혼여행 때는 왜 그렇게 안 된다 그러고. 안 사귀었잖아. 그냥 좋아한 마음. 했잖아. 그냥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본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알고 보니 좋아했어. 그러니까 내가 남자 선생님을. 내가 말고. 아니야. 만약에. 채연 씨가 나중에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뭐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뭐 내 동생을 좋아했거나 내 언니를 좋아했거나 어머 어릴 때 한 중학교 그래도 사춘기 지나고 아니 근데 그거는 너무 소꿉놀이라 사춘기 중학교 때도 괜찮다 나 사랑했었어 이러면 괜찮다 나 엄청 사랑했었어 진짜 왜 그 엄청까지 가요 계속 나 진짜 나 내 모든 걸 바칠 수 있었어 자 752 하나님이 저는 낚시를 즐겨하는데 제가 낚시 나가기 며칠 전에 태풍이 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기상어를 낚았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어찌나 힘이 세던지 바다에 빨려 들어갈 뻔했어요 해주셨는데 풀어주셨나? 죄송한데 저희는 이런 거 사진을 안 보내주시면 사실 믿기가 좀 힘들어서 그러니까 치료 이하나님 사진이 오기 전까지는 선물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상어면 어느 정도 사이즈? 아기 상어도 좀 큰가? 근데 가끔 제가 듣기로는 정말 낚시하다가 상어가 이렇게 잡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했거든요. 어쨌든 네 윌챔 월챔 토미님께서 사이클 타는 아저씨가 어깨 위에 하얀 고양이를 올려놓고 가는 걸 봤는데요. 그분을 한강 노량진 근처에서 한 번, 광화문 가는 길에 한 번, 그날만 총 두 번 봤어요. 이게 참 믿기가 어렵네. 약간 낸시랭 씨 스타일로 이렇게 올려놓고 간 거잖아요. 이게 참 믿기가 어렵네 오늘 사연들이. 이게 아무래도 세상에 이런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오늘 소개한 문자들 있잖아요. 네, 재밌다. 이 중에 몇 프로 정도 믿어요? 몇 프로 정도 확신을 해요, 믿음을? 근데
일단 그래도 청취자분들께서 거짓말을 하시진 않을 거라고. 종종 하시는 분들이 네. 계셔. 종종 하시는 분들이 진짜요? 계셔서 나는 그래. 나는 그래도 거의 다 믿는데 네. 왜냐면 너무 디테일한 거짓말이라. 네. 아 근데 저는 믿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세상을 되게 아름답게 보는 그 네. 눈이 있구나. 네. 저는 100% 하겠습니다. 난 진짜 월챔토미님이 이분 사연이 거짓말이면 좀 상처가 될 것 같아. 왜냐면 너무 디테일하잖아. 하얀 고양이를 어깨 위에 올려놨어. 사이클 타는 아저씨가. 근데 그분을 한강 노량진까지 쳤고 광화문까지 쳤어. 자 5888님이 아저씨 고양이 중 누구를 세상에 이런 일에 소개해야 할까요? 해주셨는데 아 어깨에 잘 매달려 있는 고양이? 아니면은? 어깨에 잘 올려놓고 달리시는 아저씨? 근데 주로 요럴 때는 제가 MC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더 귀여운 쪽이 동물이잖아요 귀여운 쪽으로 포커스가 가요 아 그러면 시청률이? 아 잘 모르겠어요 시청률과는 상관없이 제가 아이템을 보니까 주인의 행동이 좀 신기해도 동물이 항상 메인으로 먼저 꽂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월침토미님이 우리 세상에 이런 일이 제보하죠? 이렇게 노량진에서 한번 광화문 가는 길에서 한번 봤어요 하면은 우리 제작진들이 거기서 진치고 있을 거야 우와 진짜로 네. 자 3558님이 신청해 주신 김재환의 게이득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환의 게이득 듣고 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계속 만나볼 건데 7422님 저는 TV에 나오는 사람을 직접 보는 게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본 TV 출연자는 나는 솔로에 나오신 분이고요. 개인적으로 엄청 재밌게 본 기수의 멤버였거든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혼자 다니시더라고요. 해주셨는데 이거 나는 솔로 보세요? 안 보시죠? 네. 저도 사실 안 봐서 공감은 크게 못하는데 약간 요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냥 내가 잠깐 이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혼자 있다고 해서 아 여전히 이 사람은 혼자 다니네. 이거는 너무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인 것 같아요. 네. 화려한 솔로.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 누군가를. 자 3038님. 예전에 소개팅으로 남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연애 중반쯤에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 친오빠의 친구였어요. 얼마 못 가서 헤어지긴 했지만 친오빠랑 친구라는 것이 부담이어서 점점 마음이 식더라고요. 채연 씨는 혹시 가족 관계가? 저는 3자매예요. 3자매? 네. 몇째예요? 전 첫째, 장녀입니다. 어렵네. 그러면 만약에라고 하기가 어렵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이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은데 누나 친구 어떠냐? 전 누나가 둘이에요. 누나의 친구 어떠냐라고 했을 때 전혀 누나의 친구는 이성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근데 누나의 친구인데 안면이 없어. 아 내가 안면이 없어? 네. 몰라. 그러면요. 근데 소개를 받았는데 그래서 만나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누나 친구야? 팍 식을 것 같아요. 아 식어. 팍 식을 것 같아. 아 우리 누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냥 똑같은 인간이라니 하면서 끼리끼리라는데 하면서 팍 식지 않을까. 6842님이 저는 일란성 쌍둥이 자매예요. 서로 썸 타는 사람이 생겨서 둘이 맨날 썸남들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각자 좋아하는 남자의 생김새도 사는 것도 너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심지어 얼굴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양다리 아니냐고 너무 화가 나서 한번 날 잡고 만나자 했는데 상대 남성도 일란성 쌍둥이였어요. 아이 거짓말하지 마. 이거는 와. 진짜로? 이거는 기사에 날 일인데? 와. 혹시 지금 안 헤어졌으면 세상에 이런 일에 제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갈게요. 예. 와. 아니 근데 그게 있다고는 저도 들었어요. 일란성 쌍둥이들이 취향이 비슷하면은 그게 겹친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었어. 취향도 같다고? 그래서 미국의 그 일란성 쌍둥이끼리 결혼한 그 그건 사진 봤어요. 저도 봤어요. 네. 그걸 영상에서. 여기 한국에서? 근데 지금 이분들은 어쨌든 사귄 거는 아니잖아. 썸남들이잖아. 그렇죠. 서로 썸 타는 사람이. 어쨌든 한번 사진 보면 안 되겠지. 뭐 우리한테만 보여줘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네. 자, 579 하나님. 저는 어릴 때 연예인은 TV랑은 좀 다를 줄 알았어요. 박명수 아저씨도 TV 속 모습만 날카롭고 예민하고 소리 지르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도 똑같아서 너무 놀랐어요. 제가 사진 찍어 달라고 하니까 피곤해.
했던 걸 잊을 수가 없네요. 아니야, 그렇게 착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야. 명승아 피곤해 약간 이랬을 거예요. 네. 그리고 찍어줬을 거야 아마. 아,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중학교 때 우리 동네에 연예인들 꽤 많이 살았거든요. 탁재훈 형. 재훈이 형 진짜 웃긴 게 제 친구 중에 이제 레인보우의 현영이가 네. 있어요. 네. 조현영. 걔가 이제 은행을 갔다가 재훈이 형을 본 거예요. 탁재훈 형을. 근데 어 탁재훈이다 이랬대 내 친구 조현영이. 그랬더니 재훈이 형이 근데 이러고 갔대. 근데, 그래서 근데. 학교 와서 야 탁재훈 완전 별로라고 우리한테 막 이야기를 했고 하하 형 에피소드도 있는 게 한강에서 제가 친구들하고 농구하고 있는데 하하 형이 되게 자연스럽게 왔어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하하 형이 너무 익숙하니까 어 하하다 하하다 이랬는데 하하 형이 야 공 줘봐 이래서 공 줬더니 갑자기 우리 공으로 농구하다가 우리를 코트에서 내쫓고 자기 친구들이 코트를 점령해서 우리 농구 코트를 뺏었었어. 어 대박. 그래서 내가 하하 형한테 그거 얘기했더니 난 하하 형 엄마한테 돈 빌렸었거든요 옛날에. 어? 어? 이건 또 뭐예요? 하하 형 엄마랑 친했는데 노래방 갈 때 하하 형 엄마 만났는데 하하 형 엄마가 너희 왜 거기 가만히 서 있어 이래서 아 노래방 가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요 이랬더니 아줌마가 그냥 갈 순 없지. 원래는 항상 우리한테 말 걸어주던 분인데 갑자기 거기서 그래 그냥 재밌게 놀다 가 할 순 없으니까 얼마가 모자라는데 했는데 15,000원이요 했더니 아줌마가 15,000원을 우리를 줬었어. 근데 나 하하 형이 너 그거 오. 이자 쳐서 갚으라고 맨날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죠. 네. 와 신기한 인연이 많네요. 동네 연예인 없어요? 동네예요? 저는 동네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 저는 논산에서 태어났고 전주예요. 어, 전주가? 전주 이씨. 전주가? 전주 이씨. 아 전주 전라도 사투리 좀 쓰나? 쓸 줄 아나? 그냥 바로 올라왔어요 수원을.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전주세요? 아니다 서울이다. 응? 그냥 쓰신 거예요? 사투리 모르는구나 채연 씨도. 왜냐면 제 사투리를 보고 지금 이질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난 사투리 잘 못한다. 그러니까 내 사투리가 지금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죠. 네. 아 그러면은 내가 볼 때 사투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사투리를 못하는 기가. 너도 어마어마하네. 나는 그래도 좀 한다. 너 아 채연 씨도 사투리. 와 엄청나네. 내 사투리 좀 한다니까. 나 거짓말 안 치고 나보다 사투리 못하는 애 처음 봤다. 나중에 한번 대본으로 대결하자. 야 진짜 니 그러다 큰일 난다 정말. 아, 연습한다. 어디 사투리요 그거는? 어디지? 이거 난 경상도 쪽이요. 저는 위쪽인 것 같아. 북쪽이야. 자 이렇게 라이브 채 진행해봤고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딩미와 선곡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4210님 문자 읽어주시죠. 채연씨 진짜 조용하고 새벽에 어울리게 조곤조곤한 말투인데 은근히 웃겨서 자꾸 잠이 깨요. 1667님이 신선하다. 두 분 조합의 변천사 기록하고 한 달 뒤에 보고서 제출하겠습니다 해주셨는데 저도 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고 그리고 또 이제 라이브 초대석 같은 걸 하면 사실 그날 보고 꽤 오랜 시간 안 봐도 되는 사람이라 좀 진행을 편하게 하는 게 있는데 고정 게스트는 사실 계속 봐야 되니까 그쵸.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낯을 가리는 편인데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편하게 해주시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가지고 아 그래요? 어느 네. 부분에서? 그래도 막 잘 받아주시고 나름 수습도 잘 해주시고 아까 그 대신 말해주시고 네.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그 한 달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성격은 아니죠? 아니에요. 진짜 재밌었어요. 좋습니다. 네. 저도 근데 되게 소소한 이 즐거움이 네. 있어서 딱 우리 라디오에 어울렸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 딱 이 정도. 요거보다 근데 좀 더 해도 되긴 해요. 요거는 거의 3시 텐션이긴 했어. 3시 텐션이긴 했어. 요거보단 좀 더 해도 돼. 집에 가시면서 네네. 좀 이따 1시에 이제 라디오가 또 있어요. 저는 네. 아닌데 그 알류 슬리피라는 그 라디오가 있거든요. 슬리피가 진행하는 굉장히 새벽 1시인데
경박스럽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 나 좀 더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지 않을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우린 좀 고급진. 그거에 비하면. 네. 자, 채연 씨 보내드리면서 저는 나상현 씨 밴드의 축제 듣고 제 추천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연 씨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에러, 에러, 에러.